한계 없이 시원하게 달려갑니다. 한국형 범죄 스릴러 한국판 테이큰 영화 리미트입니다. 배우 라인업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야오. 이정현, 오호. 운정희, 진서연, 박명훈 어서 오세요. 네. 아 이거 참. 안녕하세요. 아. 나오는 거죠? 나와요, 나와요. 자, 한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미모 순으로 인사를 하죠. 아, 네. 미모. 박명훈 씨. 박명훈 씨 먼저 인사하세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리미트에서 준용 역을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쌍꺼풀이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네, 미모순 넘버 투, 넘버 투 만족스럽습니다. 박명훈 씨에 이어 저는 리미트에서 혜진 역할을 맡았고요. 배우 문정희라고 합니다. 문정희 씨 오랜만에. 아, 문정희 씨. 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미트에서 연주 역을 맡은 진서연입니다. 네, 진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리미트에서 경찰 소은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다들 뭐 컬투쇼 나오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또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방청객들 함께하니까 너무 좋죠 분위기. 네, 저는 처음이에요. 아 진서연 씨, 아 방청객 있는 처음이에요. 항상 없었는데. 아 그랬었구나.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소극장 같고 느낌이. 네. 그죠. 개척교회 같기도 하고. 개척교회. 와 좋습니다. 지은경 씨가 이런 문자를 보냈네. 보는 라디오를 지금 박명호 씨를 보고 아마 문자를 올린 것 같아요. 아직 2시 아닌가요? 황디가 벌써 오신 줄 알았어요. 4시에 황재성 씨가 진행을 하시는데 황재성 씨가 벌써 오신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죠? 예,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진짜? 들어서. 진짜? 예. 그래요? 유정현 씨 그 아나운서 유정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홍재성 씨도 듣고 닮은 사람이 많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컬투쇼의 일요일 고정 게스트를 하고 있는 곽범 씨라고요. 아 방송국 유. 아 저번에 와서 뵀어요. 예 맞다, 그때. 맞다. 예.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네. 네.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우리 박명호 씨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찰나의 장동건이다. 아 잠깐 이렇게. 있어. 아, 그 봉준호 감독님이 뭐 사진 찍어주시기 있는데 그 옆모습인데 흑백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0.5초 보면 그렇다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서 괜히 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보면 진짜 장동건 씨. 있어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영혼 없이 방청객 한 분이 네네.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아, 있어요. 자, 영화 리미트 홍보하시죠. 아, 네. 네. 아, 영화 리미트는요. 예. 아동, 네. 아동 영세 유괴 사건의 피해자 엄마의 대역을 맡은 이제 경찰 소은 제가 대역을 맡은 엄마. 예. 사건 도중에 의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이 최악의 위기에 빠지는 범죄 스릴러고요. 어허.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도 1년 이상 장기 실종되는 아동들이 천여 명이나 된다 그래요. 진짜? 그렇구나, 예. 진짜. 그래서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 원작 소설도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연기자분들이 뭐 진서연 씨, 문정희 씨, 뭐 박명훈 씨 모두 연기파 배우들이라.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영화가 이긴 아닌가 봐요. 예. 이정현 씨 뺐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속도감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를 소재로 해갖고 범죄하는 그 영화가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끝이 너무 좀 우울하게 끝나는 영화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리미트는 어떤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저희 영화는 홍쾌합니까?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영화를 굉장히 싫어하고 못 보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는 물론 아이를 유괴해서 장기밀매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그 아이를 찾는 엄마와 이런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부각되고 아이를 뭐 가해하거나 뭐 이런 장면은 어이없어요. 그러면 응징 있겠죠? 당연히. 응징. 예, 네, 있죠. 아, 응징 들어가야 돼. 아, 응징해야죠. 응징 들어가야 돼. 예고편을 살짝 봤는데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얘기해도 돼요? 예고편 정도는 예고편 얘기해도 되지. 그럼요. 예. 네. 찾아보면 네. 다 나오는 건데. 아, 그러네. 다 나오는. 나만 본 게 아니구나. 예. 네. 이게 이제 대역으로 나갔다가 소은 네. 이 인물도 엄마 대역으로 나갔다가 큰 공경에 빠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전에 계속 나와요.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영화 러닝 타임이 87분이에요. 네. 1시간 30분이 채 안 되네요.
빠르죠. 임팩트 있는 모양이구나. 아니, 너무 빨라서 너무 좋아하고요. 딱 그 일반 시사를 몇 번 했는데 관객분들이 끝난 다음에 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남아서. 네, 뭐 저녁 한번 더 먹고 가도 된다고. 이 저녁을 이처럼 먹고. 네. 약속이 없으셨던 분들은 좀 곤란했어요. 와, 그만큼 임팩트 있게 영화가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까 뭐 배역 역할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름만 어떤 네. 역들을 맡으셨는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경찰 소은이고요. 엄마이자 경찰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감 있는 엄마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모든 어머니들이 공감하는 그런 캐릭터의 소은이 이제 갑자기 제 아이가 납치가 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찾아서 이제 그 범죄 나쁜 사람들과 막 싸워서 예,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진선 씨는 저는 한 아이를 유괴 당한 예? 아이를 잃은 엄마 역이고요. 제 대역을 이정현 씨가 진선 씨의 대역을 하시는 제가 거군요. 제가 영화 극 중에 기절하거든요. 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랑 그 범죄자랑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급하게 투입이 된 거죠. 기절하고 사는 영화에 안 나오십니까? 계속 나오는데 그럼 되게 웃기겠다. 기절하고 네. 엄마가 안 나와. 숙모여가지고 숙모가 되는구나. 거기까지. 문정희 씨는요? 네, 저는 이 유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고요.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나름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요. 영화를 영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현실로 보면 너무 마음이 우울하니까요. 네, 저는 이 리미트에서 혜진이라는 역할로 보건교사가 낮에는 직업이고요. 저녁에는 아브락샤브락 뭔가 이렇게 그 뭔가를 꾸미는 무서운 인물이에요. 저뿐만 아니에요. 이분도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저도 그 아주 나쁜 인물이죠. 그 유괴 사건의 중심에 있고 네. 저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해도 돼요. 해도 되나? 해요. 우리 홍보를 하죠. 네, 그래요? 저게 될까 봐. 스포일러가? 스포일러가 될까 괜찮아요. 봐. 어쨌든 네. 남매입니다. 뭐, 친남매? 네. 남매가 남매가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닮으셨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건 영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누나의 그 지령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파 그리고 두뇌파 브레인 그렇습니다. 박경혜 씨도 나오시네요. 네네네. 박경혜 씨도 빌런으로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악역으로 여자친구. 네. 와이프 아니에요? 와이프 결혼 안 했어요? 박경혜 씨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극중에서, 설정상 결혼 안 해요? 극중에 그게 박경혜 씨 저기 시작이시고요. 네네. 그게 되게 보신 분들이 그 시사회 때 일반 시사회 때 보신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시더라고요. 부부냐 여자친구냐 아니면 니네도 남매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닮으셨어. 눈이 부리부리하니까 두 분 다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인지를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고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희한해요 그런 관계. 그럼 봐도 모르겠네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예. 할 수 상상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죠. 예. 이벤트가 숨어 있네요. 영화 안에 박명호 씨가 보시기엔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죠. 네네. 여자친구. 예. 예. 본인 생각에 여자친구로 연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3548님. 보는 라디오를 보고 있는데 박명호 씨는 댄스 학원 회원님들이랑 같이 나온 댄스 선생님 같아요. 회원님들이랑 같이 회원님들이시고 이제 선생님. 네. 이제 오늘 머리가 좀 그런 느낌. 우리 올백으로 좀 하셔갖고 예. 집에서 혼자 하고 왔습니다. 멋있대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도 이 흥행 공약으로 파닥 댄스를 걸으셨다고. 그게 이제 네. 저희 라디오스타라는 예능 거기 나가서 네. 네, 거기서 해서 뭐 영화가 잘 되면 뭘 못 하겠습니까 하고 했었죠. 예. 근데 그러면 만약 여기서 그 파닥 댄스를 좀 보여 주시면 네. 영화가 뭐 그냥 야, 맞죠. 그냥 이렇게 컴온.
보여줘. 네네네. 보여줘. 아뭐 영화 예예예. 예, 예. 영화 잘 되면 하고자 하는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만에 예.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500만이었는데. 네. 네. 좀 낮게 조금 잡아. 낮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여주시면 500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듀스의 그 나를 돌아봐에서 이렇게 이렇게 파닥파닥하는 음악 듀스 고... 음악 나를 주세요. 있어서 무대로 나가시면 음악 나옵니다. 예. 와. 자. 그냥 풀이 댄스를 하다가 고기만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야,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야, 우리 박명훈 배우님께서 바닥 댄스를 못 예. 부르다가 못 야 무대 이제 그 노래 나갈 때요 우리 그 이정 씨께서 캡사이신 창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요?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까지 춤을 보여주시는데 이거 아, 예, 안 볼 수가 없겠죠. 아, 천만 가겠습니다. 천만 가야 돼요. 예, 천만 가야 돼. 아 너무 웃겨. 지금 지금 라디오를 트신 분들은 3, 4, 5, 4처럼 지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리미트는 그래서 지금 댄스 영화라는 얘기죠. 예. 주연이 박명호시고요. 선생님으로 나오세요. 댄스 예, 댄스 선생님으로 나오시고. 예, 예. 예. 낮에는 댄스 강사, 밤에는 나쁜 짓을 하시고. 아, 백경호 씨가 문자가 왔어요. 근데 혹시 지금 밖에 눈 오나요? 이정현 씨 많이 주신가 본데요. 옷이 오늘 저희 예, 오늘 그, 가을을 딱. 네,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네. 이제 FW를 입고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보이는 라디오에 FW를 입어야 된다. 아 벌써요? 네, 서현 씨도 FW는 그쵸,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런 거구나. 네. 뭐 줘야 돼요? 네, 가을 너무 SSSS. 너무 둘 다 너랑 나랑 SSS. 우리는 내년 여름이에요. SSS. 너무 앞서갔죠. 네. 와, 아 이게 언제 찍은 영화입니까? 언제? 이게 202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이고, 찍었어요. 오래됐네요. 네. 개봉 시기가 조금 미뤄지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와, 좀 찍은 지가 꽤 되셔갖고, 자 얼굴 오랜만에 보시겠어요? 홍보하시면서? 아니요. 아 그래도 언니 우리 2주 전에 계속. 홍보하시면서 계속 보시고 그러시군요. 와, 이거 몇 세 걸랑 갑니까? 15세입니다. 15세. 얘기 좀 하세요. 네, 15세. 15세. 네. 왜냐면 잔인한 장면이 안 나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네. 15세 관람 거 보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가서 볼 수 있게. 그렇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배우분들께서 다들 안 예뻐 보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아,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어떤 게 하면 현실적으로 네. 더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네네. 거죠. 네. 근데 이쁜데 어떻게 안 이뻐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 얼굴 일단 너무 힘들었죠 우리. 최서연 씨가 많이 뻔뻔해지셨네. 그러니까, 아, 네. 너무 힘들으셨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예, 예. 저 같은 했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마 막 파마라 그러죠. 막 파마를 하고 그리고 이 그 얼굴 톤을 되게 어둡게 하고요. 김이랑 점을 엄청 그리고. 다크서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화장을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 분장팀들이 와서 이거 계속 점 찍어주고 최대한 안 예뻐 보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그 생활력에 찌든 그런 연기였기 때문에 엄마 예, 되게 열심히 사랑하는 엄마 막 이렇게 막 다단계도 하거든요. 같이 투잡을 그래서 예, 그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잘 먹으면 막 점도 좀 지워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항상 같은 위치에 점을 어떻게 그러면? 이게 약간 희미해질 때 그때 얼른 아 거기다 가라. 예, 점 위치가 바뀌는 걸 좀 확인한 이벤트 같은 거. 아, 그런 거. 아, 안 그래도 진짜 메인 포스터에 점이 지워져 있었더라고요. 다시 그렸어요 CG로. 아 CG. 아, CG로. 우와. 대역도 없이 하셨다고 액션씬을. 액션씬을. 아, 예, 예. 저희 다 대역이 없었어요. 다들 너무 베테랑들이셔가지고
우리 뭐 리허설도 안 해도 되게 잘했고 예. 그렇죠. 다들 운동 신경이 뛰어. 특히 뭐 네. 진서연 씨 같은 경우는 킥복싱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 워낙에. 주짓수 하고 있나요? 네, 등 한번 보여주나요? 무에타이. 무에타이요? 아, 등 공개요? 아 등. 아, 요즘에 인터넷에 보시면 아, 예, 예. 네, 우리 진서연 씨 등이 나와 있어요. 아 등이 나와 있어요. 진서연 등 치면 나오나요? 아, 그럼 나와요. 아, 예 예. 저 실제로 진서연 등 했더니 와 이러는 거 나오던데. 네. 등이 화나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네, 화난 등. 아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 야 등 근육이. 만났어요 그거. 어, 아니 좌우가 만났네요. 좌우가 만났어. 네. 와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액션 씬도 뭐 직접 다 연기하셨으니까 액션 하는 장면이 영화에 어느 정도 나와요? 1시간 반 중에. 거의 반 이상 나오고요. 근데 제가 하는 액션은 멋있는 액션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아줌마가 막 이렇게 그냥 아이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현실 액션이네요. 예, 현실 액션이라 더 잘했던 것 같긴 해요. 예. 몰입이 돼요. 그러면 진서연 씨는 정말 제대로 빠바빡빡 액션 나옵니까? 아 저는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요. 아마 기절하셨다면서요. 사모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고급스럽고 다만 네. 아이를 잃은 엄마여서 화장기 없이 이렇게 되게 초췌하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죠. 하지만 뭔가 반전이 있다. 그렇죠. 기대됩니다. 자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만 좀 조용하고 다치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2분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명수 씨 춤추시고 말씀이 없어요. 이따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숨이 차네요. 목격담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괴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시대 중 call to show. 자 걸출 리미트 내 배우와 함께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야 리미트. 아 예고편을 봤는데 아 섬찟섬찟해요. 아 진짜 예고편만 예. 봐도 이게 뭔가 아우 진짜. 막 자꾸 그 손에 손을 이렇게 쥐게 될 것 같아 영화 보면서. 네 맞아요. 아 진짜 뭐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 저도 이제 막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남여진 씨 근데요 정희 언니도요 살사 천재라고요 하셨네요. 맞아요. 아, 살사를 오래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올해로 한 21년. 21년이요? 와 그러면 거의 강사로 정말...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아 진짜. 네. 하지만 여기서는 춤추지 않습니다. 아주 샥 무서운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아 역할에 아. 몰입할 수. 그럼 박명호 씨는 어떻게 된 거죠? 박명호 씨는 정말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네. 뭐 나중에 그러면 영화가 너무 잘 됐어. 네. 그때 살사 한번 다시. 어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잘 되면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럼요. 나 다시 나와 주셔서 그때는 씨랑 같이 커플로 살사를. 네. 그때는 기계 체조까지. 아. 아 어렸을 때. 예. 네. 네. 어렸을 때 기계 체조까지 하셨어요. 아 진짜? 네. 와. 아, 몸 쓰는 걸 잘 하시는구나. 야. 근데 어쩌다가 배우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뭐 배우를 어쩌다 뭐 이게 꿈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저 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그 학교 제가 전공을 했는데도 이거 하면서 제가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냥 너무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힘든 직업이긴 하죠. 근데 너무 재미있고요. 아, 지금은 배우 안 했으면 저 어떻게 했을까. 아니 문정희 씨 목소리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라디오 DJ도 하셔도 너무 좋아요. 이정 씨 저리 가세요. 제가 옆에 너무 좋죠. 제가 옆에 갈까요? 진짜 갈 뻔했어요. 목소리에 이 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밤 시간대 DJ 하시면 진짜 좋아요. 맞아요. 네, 너무 졸리게 좋죠. 해드릴 수 있어요. 새벽 여러분 잘 자요? 사실 여기 그 혜진이란 역에서도 제가 크게 막 소리를 많이 내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긋나긋한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초반에 지금도 약간 무서워요. 느낌이.
좀 한 30분 정도까지 목소리만 나오셨다고. 네네, 제가 목소리에 사실 네. 엄청 공을 들였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 처음 목소리가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밝혀졌으니까 그래도 되지 않나요? 그죠? 영화의 목소리 연기하신 분 조금만 들려주셔도 좋죠. 뭐. 아 이게 제가 아진이를 참 애매하죠. 애매하다. 이게 애매하네요. 우리끼리 이게 어떻게든 스포일러가 될까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짜잔하고 등장하는 그 앞까지는 참 아무튼 목소리로만 계속 네, 나옵니다. 카리스마 있게 등장하시는구나. 아,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걸 얘기해요? 그 중에 목격담이 왔는데 우리 1151님 하남 극장에서 진서연 배우님을 뵈었습니다. 하남 극장에서. 하남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육아가 힘드셨는지 미니언즈 영화 상영 내내 주무시더라고. 딴 영화냐 아니고 미니언즈에서 미니언즈에서 잔다고? 와. 아기가 5살인데 아, 힘들죠. 아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활동적이니까 애가.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극장을 가는 이유는 정말로 쉬러 가는 거죠. 저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자 몰입하고 보고 있으면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꿀잠 잘 수 있잖아요. 꿀잠. 그러니까 대놓고 자려고 가는 시간이에요. 맞네요. 목격담 그럼.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했네요. 끝날 때까지 잤어요. 그럼 애가 깨웁니까? 아들이 뭐 거의 뭐 이제 끝나는 분위기면 알아서 일어나시는 아 충분히 쉬셨다니까 뿌듯하네요. 네 남자아이 5살이면 진짜 힘들거든요. 저 헤어질 결심을 너무 보고 언니 때문에 너무 보고 싶은데 정작 제가 보고 싶은 건 못 보고 아 그러네 매주 무슨 뽀로로 뭐 미니언즈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네. 그래요 맞아요. 저희 와이프도 우리 아들 그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더 크면 이제 히어로즈 영화들 많이 보러 다니실 거예요. 5205님 이정현 씨 강남 어느 백화점 화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마음 편하게 볼일 보시라고 세면대 물을 진짜 세게 틀어놨었어요. 이정현 씨가 내 매너에 감동하면 어쩌지 하고 혼자 뿌듯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감사해요. 아 맞아.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5층 그래요?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 5층 맞죠? 화장실에서 네. 백화점 강남 어느 백화점 누가 예 물을 되게 세게 틀어놓으셨는데 밖에서 그분 예 오히려 더 신경 쓰여서 일을 잘 못 보신 건 아니죠? 이 정도면 네. 선물 하나 드려야 되거든요. 아 네네 오오 와 하나 뽑아주세요. 이정현 씨한테 배려해 주신 분 예 네. 화장실에서 물을 아유. 치킨 사부거 치킨 아, 서현 씨도 하나 뽑아보세요. 아까 아, 네네네. 아까 그 영화에서 주무시는 거 목격하신 네. 분. 네 예쁘게 자는 거 봐주셔가지고. 예, 뭐 드릴까요? 파리채? 파리채. 아 이런 게 있어요? 파리채. 나 이거 배우 진서현한테 받은 파리채야. 파리채. 예, 파리채. 파리채. 자 배윤영 씨는 이정현 씨는 엄마가 실제로 이제 된 후에 연기셨는데 어떠셨냐? 맞아요, 이건 남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네, 막 제가 이렇게 막 조카들이 많긴 해서 이제 그때는 상상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임신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기 낳고 보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 아기가 그렇게 된다면. 말도 안 돼. 근데 예,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감정은 훨씬 그 배죠, 느끼는 거. 근데 영화적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실종 아동 예방 홍보대사에 위촉이 되셨다고. 네. 예. 여기서 정말로 그 실종 아동 어머님들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아직까지 포기 안 하시고.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아이 찾는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되게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런 마음가짐이랑 정말 예, 너무나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진짜 벌어지지 않아야 될 예. 안 좋은 사건들이 많지만 특히 이 아동이 실종되는 사건은 진짜로 벌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시는 분들도 신고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방에 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박명호 씨 이제 좀 괜찮으시죠? 네. 아, 네 이제 숨이 돌아오신. 네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 춤 좀 추셨죠? 아니 어렸을 때 그죠? 아니 그냥 뭐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이렇게. 그 장난 동네, 그렇게 추지 않거든요. 동네 풀밭에서 이렇게 추고. 동네 풀밭. 예. 어제 돌발에서 잘하셨어요? 네. 어떤 동네였죠? 뭐 이렇게 대학교 동네에 대학교가 있으면 거기 풀밭에서 이렇게 그 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 잔디밭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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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놀 수가 있었어요. 와
어느 동네 대학교가 그런지. 상도동의 숭실대학교라고. 아, 숭실대학교. 아, 네. 상도동. 그렇구나. 어디 대학교? 연기 전공하셨어요? 아, 저는 연기 전공 안 했고. 뭐 전공하셨어요?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다가. 행정학? 예, 졸업은 안 하고 그때 군대에 갔다가 바로 제대하고 바로 대학 나와서 이제 연극을 하시고. 예. 야. 어떻게 하다가 연기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게. 그냥 군대 있을 때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 있을 때요? 예. 아, 어렸을 때 또 그런 꿈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군대 가서 그런 꿈이 더 구체화돼서 그냥 학교를 복학하지 말고. 예, 그냥 바로 대학로 됐습니다. 박명호 씨가 그 기생충을 하시고 나서 이제 더 얼굴을 알리시게 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죠? 종이의 집이라는 그 우리 한국 버전. 그죠? 예, 여기서 아주 최강 빌런 역할.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예. 조폐국장 예. 역을 맡으셨는데. 조폐국장 하시는 남을 이렇게 조폐국 그러셨죠, 아주. 예.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죠? 조폐국장이라고. 저 패고 싶다고 예. 저를 예, 되게 얄미워서. 예. 아니, 해외 팬들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OTT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오픈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DM으로 욕도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영어로 막. 예, 영어로 욕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뭐 영어가 짧아서. 예, 뭐. 아, 욕 같긴 한데, 그죠? 예, 욕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욕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욕. 예. 그런 거 이제 바로 지워버리고. 긴 욕 같은 거는 잘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인간은 안 지워. 네. 번역기를 돌릴까 하다가 그냥 참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 우리 진서연 씨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뭐 운동을 뭐 워낙에 아까 등 근육도 봤지만 지금도 운동을 매일 한 4시간씩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네. 그럼 육아보다는 헬스 때문에 예. 헬스 때문에 미니언즈를 예. 보다 자는구만. 그래서 졸리신 것 같은데. 거기서 지쳤구만. 아. 네. 아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근데 4시간이 좀 이렇게 들으면 되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하는 멤버가 수영 소녀시대 수영 씨, 아. 한효주 씨, 성훈 씨 뭐 이렇게 배우분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양치승 관장님이랑 아, 양치승 씨. 돌아가면서 해서 이렇게 널널하게 4시간인 거예요. 아. 무슨 운동을 하는데 돌아가면서요? 웨이트. 아, 웨이트를 한 명 순서대로 한 명 할 때 이제 세 명 네 명 지켜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1인당 한 시간 정도 하는 거네. 한 세 시간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그딴 운동이 다 있어요? 웨이트 운동은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이렇게 하고 네. 바로 이어서 할 수 없어요. 아, 쉬어야 돼요. 네. 잠깐 쉬어야 되니까. 네. 2-3분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보는 게 지친 거야. 네. 한 시간 운동은 세 시간을 보니까 영화도 못 보고 자는 거야. 와, 그렇군요. 아, 근데 아이고. 되게 그냥 운동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가만히 소파와 하나가 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데. 그래요? 예, 이렇게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요? 예, 느낌이. 감사해요. 근데 되게 활동적이시. 아, 감사한 얘기가. 아. 차분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정말요? 아, 차분한 느낌이 있으시죠. 이게 활동적일 것 같진 않으신 느낌. 그 역할도 그런 역할 많이 하시잖아요, 드라마도. 네. 차분한. 예, 좀 가난한 역할 같은 거 안 해 보셨죠? 네,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이정혜 씨 가난한 역할 좀. 가난한 역할 많이 했죠. 그렇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맞아. 네, 맞아. 거기서 예, 엄청 가난하죠. 네. 그런 역할 참 쉽지 않은데. 네. 위유한 역할을 많이 하는 사모님 역할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네네. 우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준비할 게 많아요. 옷도 그렇고 아. 뭐, 스타일도 그렇고. 그러시구나. 제 소원이 옷 한 벌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는 거. 그런 역할.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역할. 뭐 수녀거나 그런 이런 역할. 거 있잖아요. 쫓기거나. 쫓기거나. 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예. 들으셨죠? 게스트 관계자 여러분들. 네. 네.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옷 한 벌. 옷 한 벌로. 한 벌로. 배성인 씨 문자. 정연이 언니 많이 졸리신가 봐요. 하품을 다 하시네. 크크크크. 네. 육아 때문에. 육아 때문에. 육아 아, 때문에. 힘들어. 아기가 이제 4개월 됐어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한번 웃으면은 진짜 피곤이 싹 가시더라고요. 아직 뒤집기 전인가요? 뒤집었나요? 이제 뒤집기 해요. 이제 뒤집기. 네, 이제 막 손으로 잡고. 아유, 예쁘겠다. 밤낮이 좀 한번 바뀌었나요? 예전에 100일 전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통잠 자고. 아, 그러면 이제 엄마가 좀 좋지. 네, 통잠 자고 해요. 그런 아이가 커서 엄마랑 네. 같이 이제 만화 영화 보러 가고. 네. 엄마는 그때 자면 됩니다. 네. 미니언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문자도 읽어주세요. 김성아 씨가 보내주셨어요. 정현님 요즘
뭐 아이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 누구 닮았는지 궁금하시다고. 어, 엄마 닮았겠죠. 뭐. 누구 닮았을까요? 애기 웃을 때 너무 예쁘고요. 보셨어요? 오, 누구 진짜 닮았어요? 난 정이 닮은 것 같은데? 저는 반반? 어,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웃을 때 아빠 닮았어. 오, 예, 입술이 아빠 닮아가지고. 저 엄마가 부른 노래처럼 반. 네. 반만 나를 닮아 반. 그래서 반만 닮았구나. 어. 3548 이정현, 이정현 씨도 끝나고 미니언즈 보러 가세요.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셨네요. 아, 그럼 그 너튜브 채널 그 이정현의 집밥 레스토랑 네. 그 이제 출산 준비하시면서 잠깐 멈췄었는데 네. 언제 다시 하시나요? 아 이제 요리 추석...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요리 잘하세요. 네 추석 지나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6개월 쉬었어요. 네 이게 막 입덧 시작하니까 아 그럼 입덧 냄새도 못 맡겠고 네 그걸 만삭되니까 걷지도 못했거든요 마지막에.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쉬었어요. 아 입덧하면 못하죠. 요리 아, 못하죠. 그죠. 물도 못 마셨었어요. 그럼. 네. 살도 안 쪘겠네요. 살은 나중에 근데 먹덧이랑 같이 와가지고 아, 네. 뭐에 꽂히셨어요? 이게 갑자기 안 먹던 게 막 저 야채랑 저 평양냉면을 아, 그렇게 먹었어요. 원래 안 먹었었는데? 네, 아니, 원래 그렇게 많이 찾진 좋았어요. 않았는데요. 어. 거의 매일매일 막 두 끼씩 먹었던 평양냉면. 네. 우리 와이프는 복숭아에 꽂혀갖고 한 알에 그때 구하기 힘들 한 알에 만 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를 막 있는 데로 가서 내가 다 사오고 천땡 사이다 있죠. 예. 그거에 꽂힌 거야 또. 맞아, 사이다 먹으면 구하기가 괜찮아. 쉽지가 않은데 천땡 사이다를 있는 곳에 가서 무슨 몇 박스씩 사갖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딱 하나 꽂히는 게 있구나. 있어요. 저는 냉장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도 못 열었어요. 와이프가 안방에서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뭐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탁 여는 순간 닫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입덧, 입덧. 아, 아 냄새. 냄새, 아, 냄새 확 나. 너무 싫어요, 정말. 어, 네. 냉장고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아, 김동진 씨, 문정민 씨 진짜 좋아하는 팬입니다. 어, TV에서 춤추시는 모습 보고 팬이 됐는데 어디서 한번 목격하고 싶어도 안 되네요. 어디로 가야 목격이 가능할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여기서 될까요? 여기서 해주세요. 그럼 어디서 목격이 되나요? 뭐 가끔 이렇게 어. 춤 추는데 이제 뭐 동생들이랑 한번 손 잡아 잡아주러 가야죠. 아, 고수의 냄새를 좀 우리가 향기를 느낄 수 없을까요? 아, 여기 보이는 라디오 아니 제가 사실은 네. 영훈 씨가 아까 했기 때문에 아. 좀 이렇게 넘고 아유 해주세요. 아유 해주세요. 아유 뭐야? 아 누나 진짜. 아니 스텝 고수야 고수. 스텝이라도 좀 어, 고수의 네, 향 자. 향을 지켜. 노래 어떤 거 들어?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제목. 음악. 없어도 되고요. 아 역시 이게 제가 저는 파트너 춤을 추어서 파트너가 여기 없어서 아. 또 명훈 씨는 잘 모르니까 아, 네. 제가 조금 네 느낌만 남자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 샤인이라는 겁니다. 네, 스텝이 있는데 아 그런 샤인이라는 스텝 그러니까 샤인이 이렇게 밝다 뭐 이런 어, 그렇죠. 빛나다는 뜻이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남을 어필하는 빛나게 거구나. 해주는 어. 빛나게 해주는 거야 춤인데요. 아 이거 뭐 네, 볼게요. 네네 자, 와. 어, 조명 주세요. 조명 주세요. 야, 저 반짝이 조명 주세요. 예. 박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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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지. 자, 맞자. 자, 자, 자. 오, 와, 오. 야. 와. 야, 근데 진짜 아주 뭔가 우아하고 멋있고. 멋있어. 고수여서 어? 대충 추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손이 다 살아있어. 슬렁슬렁 하잖아. 이렇게 우리 무술 고수들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태극권처럼. 오, 야, 되게 우아하시다. 제대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네,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이 무반주 댄스. 네,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그 나중에 진짜 제대로 한번 파트너를 이렇게 모셔갖고 같이 오면 어, 진짜. 컬트쇼에 언제 한번 불러주시고 그 전에 리미트 많이 봐. 그래, 그걸 많이 봐야 된다. 아, 많이 봐야 돼. 자, 오늘 댄스 영화 리미트의 주인공 네 분 모셨는데. 박명훈 예 정말 천만 기원하겠습니다. 야 정말 네.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 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셔야 돼요. 보실 거죠? 네. 예 말은 잘하네요.
자, 4030. 39살 남자입니다. 예. 제가 이제껏 본 영화 중에 등장씬으로 소름 돋은 게 세 번 있습니다. 늑대 유혹의 강동원. 우산인가? 그죠. 우산 이렇게 촤 나올 때. 관상 이정재. 왕이 될 상인가. 그리고 기생충의 박명훈. 첫 등장부터 아주 소름이 돋았대요. 이야. 이번 영화에도 소름 돋는 등장이 있는지. 아, 예, 그렇죠. 많아요. 예, 많. 오, 매 순간 소름이에요. 아, 그래. 아니, 저는 저렇게 악역의 얼굴로 동요를 부르거든요. 그게 전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 저는 아이한테 불러줘. 아니요, 자기가 불러요. 그냥. 왜요? 갑자기 왜 불러?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소름 끼쳐요. 그래. 네. 애드립이셨어요? 그쵸. 뭐 대본에는 네. 없는데. 야. 네, 그런 선곡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동요가 많은 느낌인데 막 그 막 기존에 있는 동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듣던 그래서 흥얼흥얼 거리는 뭐 느낌 그런. 예. 그래 노출신도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아, 네, 노출신. 네. 그 신에 이제 이걸 흥얼거리는. 아, 노출이 된 상태에서 동요를 불렀다고. 아, 예. 지금 무섭고 징그럽고 뭐 약간 더럽고 뭐 모르겠어.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기 죽이려고 할 때 부르잖아요. 죽이려고 산에서. 그쵸. 여러 번 있어요.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네네. 털거리는 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뭐 납치범이시고 하는데 그냥 음악과 함께하시는. 그럼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아까 그 듀스춤 같은 걸 추는 거. 그것도 괜찮은.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동요 박명훈 선생님이랑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박종옥 씨가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서연님은 눈빛이 엄청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눈빛이. 혹시 눈빛만으로 누구 울려본 적 없으신가요? 저도 배워서 우리 남편 혼 좀 내주게요. 눈빛으로 울린 거는 아들? 예? 네? 아들을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제가 뭐 훈육할 때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아요. 오, 그냥 쳐다봐요 이렇게. 그냥 쳐다봐요. 그냥 갑자기. 아, 뭐 애가 우도 그냥 알았어. 갑자기 이렇게 돼요? 엄마. 갑자기 빵 터지면서 울. 어머머. 멈출 때까지도 그냥 계속 쳐다봐. 우와. 그거 사과. 할머니가 진짜 있긴 네. 있으신가 보네요 보니까. 그렇죠.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너무 세가지고. 남편이 오히려 더 세요? 네, 저는. 굉장히 여성스럽죠, 남편 옆에 있으면. 어떤 스타일로 되겠어요, 남편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심하신 것 같아요. 아, 심하시구나. 예. 카리스마가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스타일이 그게 아니라 아닌데. 굉장히 예, 되게 여유롭고 되게 나이스한데. 아, 존재만으로 그냥 약간 카리스마. 예, 우주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 아, 유니버스가 아주 크신 분이군요. 예. 이정현 씨가 저번에 컬투쇼에서 한 번도 남편과 싸운 적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까지 계속. 예. 어떻게 됐죠? 아, 이게 파이팅 없었나요? 아, 이게 싸우려고 하면은요. 예. 남편이 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아, 먼저. 예. 근데 그거가 이제 안 되면 또 싸움이 커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커지지는 않았어요. 예, 제가 막 화내면은 다 그냥 자기가 잘못했대요. 남편이 너무 착해서. 잘 만났어. 아, 그럼 싸우셨단 얘기네요. 그렇죠. 조그맣게 이제 네네. 소소한 작게, 싸움이 작게. 있을 뿐 커지지 않았다. 네. 커지지 않았다 정도. 예.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자, 이제 배우님들을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긴 한데 문자가 네. 왔습니다. 두 개만 빨리 소개할게요. 1440이 노출신 때문에 영화 포기하긴 처음입니다. 아, 박명훈 씨 노출신 때문에. 역효과인가요? 아니 근데 노출신이 그 등만 살짝 나오는 거라서. 오케이. 아, 다행입니다. 등이랍니다. 더럽지 예. 않습니다. 예, 5347님 그래서 리미트는 노출하고 동요 부르는 댄스 영화라는 거죠? 이렇게 왔어요. 자, 직접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해주시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리미트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8월 31일 대개봉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개봉입니다. 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조만간 추석도 다가오는데요. 추석까지 쭉 여러분 리미트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자분들이 나오셔서 막 시원하게 하는 액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리미트. 김사연 씨.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미트 대박 나세요. 와우. 에러, 에러, 에러.